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돌쪽, 영웅벤져스, 가족 총출동까지 중장년의 히어로, 이명웅이 왔다. SS 현장. 중장년의 아이돌이 돌아왔다. 가수 이명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 투어 2023 인스턴트 메시징 히어로 투어 2023 서울이 시작하는 전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영웅시대 이명웅 공식 팬클럽와 가족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쳤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림픽공원 내 KSPO 돔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오픈 전부터 동시 접속자 수가 폭주해 예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고 빠른 속도로 전석이 매진됐다. 웬만한 K-POP 가수들 공연보다 더 구하기 힘든 티켓으로 꼽힌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는 팬들은 수백만, 일회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경쟁률을 뚫은 위너들인 셈이다. 충남 당진에서 온이필순 88씨는 손자가 일본에서 티켓팅을 성공한 덕에 딸과 콘서트에 올 수 있었다. 이 씨의 딸은 어머니가 여기 오기 전에 컨디션이 다소 안 좋았다. 그런데 제 아들이 티켓 예매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졌다. 며 방에 이명웅 사진으로 도배돼 우리 올케. 그러니까 어머니의 며느리가 손주랑 며느리보다 이명웅을 좋아한다. 고 볼멘 소리하니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화내셨다. 너희가 이명웅만큼 내게 즐거움을 준 적이 있냐고, 라고 귀띔했다. 이명웅이라는 매개체로 가까워진 이들도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50대의 팬들은 이명웅을 알고 나서 함께 하게 됐다.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까지 좋아한 적은 없다. 이제는 언제 콘서트 하는지, 팬미팅 하는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며 이번 티켓 예매할 때 6일치를 한꺼번에 해서 그런지 더 힘들었다. 3일씩 나눠서 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콘서트를 관람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콘서트장 외부에서 열기를 체험하고자 하는 겉돌쪽들도 눈에 띄었다. 겉돌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장 외부에서 만나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굿즈를 교환하는 K-POP 팬들만의 독특한 문화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왔다는 60대 팬, 67. 은 이번에는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보고 싶어서 왔다. 며 취소표라도 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온 팬도 있더라. 고 콘서트 관람을 못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자매는 관람 전 분위기를 보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생은 티켓을 못 구하고 친구 사위가 구한 덕에 올 수 있었다. 동생과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부산 콘서트를 함께 간다. 고 말했다. 이명웅의 팬인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 함께 온 자녀들도 눈에 띄었다. 광주에서 온 20대 팬은 어머니가 홀로 가시는 게 걱정돼서 챙기기 위해 왔다. 고 소개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덕질할 때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도와주고 있다. 며 이번 티켓도 동생이 구했다. 다른 가족들도 많이 돕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미경, 정미령, 43, 쌍둥이 자매는 늦게 퇴근하는 어머니를 위해 먼저 와서 굿즈를 구매했다. 이들은 어머니가 코로나 팬데믹에 이명웅 씨를 보고 삶의 활력을 찾았다.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콘서트 언급을 하셔서 구하기 위해 애썼는데 겨우 오늘 하루 구했다. 며 어제도 VIP석 취소표를 구하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했다. 내일도 와서 어머니 사진도 찍어드리려고 한다. 고했다. 또 이들은 어머니가 덕질하는 걸 보면서 제가 H.O.T를 좋아했던 시절같이 느껴졌다. 요즘은 팬들이 개인으로 콘서트를 많이 다니지만 영웅시대는 여러 그룹이 함께 다니는 게 예전에 파
를 연상하게 했다. 여 같은 색으로 옷을 맞춰 입는 것과 팬들이 만든 굿즈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에 덕질하던 모습 같다. 고 회상했다.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영웅벤져스 모임은 나의 사랑, 나의 비타민, 이라며 이 콘서트에 오기 위해 주사도 맞고 왔다. 는 열정적인 투혼도 보였다. 한편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경기 서울에서는 이번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응원드리니 2023 킬로그램을 경기 서울 지역에 대한 적십자사의 1200kg, 조로구산 500kg, 살렌야인엘메이 500kg로 나누어 기부한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공연 열기를 이어간다. 그동안에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경기 서울에서는 이번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응원드리니 2023 킬로그램을 기부한다. 가수 임영웅의 팬 영웅시대 위드히어로는 이번 2023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여 쌀 2023kg을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나눔으로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위드히어로 경기 서울은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응원드림이 2023kg를 경기 서울 지역에 대한 적십자사의 1200kg, 조로구산 500kg, 살렌야인엘메이 500kg로 나누어 기부한다.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경기 서울은 힐링 목소리를 가진 가수 임영웅의 팬이 된 것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그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어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작은 행복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 고 덧붙였다. 영웅시대 위드히어로는 임영웅을 사랑하는 만큼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 바른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 고 전했다. 영웅시대 위드히어로는 덕질 노하우, 정보 공유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9개 지역팀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발매한 두어 디는 화려한 퍼포먼스 등 180도 달라진 임영웅의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발매 후 각종 음원 차트 1위, 음악 방송 1위를 석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